주시고,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반 정도 남아있을 때 조금 기다리세요. 이게 첫 뜸은 아닙니다. 여기가 말라야 건조돼야 머리카락이 빠져나오기 쉬워요. 이렇게 톡톡톡. 첫 뜸은 없어요. 그냥 천천히.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진전하면서 벌써 건조됐네요. 그죠? 자, 이렇게 펴시고, 그다음에 볼륨의 집기를 가지고 이대로 해도 볼륨이 살아요. 조금 더 극대화하면서 결도 개선하기 위해서 볼륨의 집기를 가지고, 예, 이 뿌리 살림 부분과 와인딩한 부분, 첫 릿지 이 부분에 한 번씩만 이렇게 살짝 다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 굉장한 볼륨감이 생기겠죠.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 19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하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 딱 이렇게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자, 이렇게 돌리시면 끝이 올라와요. 네, 피카는 봉이 길어서 조금 기다려주시면 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휘어지지 않게. 자, 연예인 덮개를 덮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알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연예인 덮개를 덮으신 다음에, 네, 펄을 조금 더 강하게 내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자, 이렇게 천천히 두 바퀴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가려주시고,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천천히 돌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려주세요. 그 다음에 누르신 다음에, 자, 이렇게 펼치세요.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이 최대한 길이를 활용하시는 거겠죠. 길이를 그래서 이렇게 펼치신 다음에, 네, 완전 어느 정도 건조가 됐다 싶으면,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위축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로 해서 봉이 기니까 최대한 이 봉의 길이의 면적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펼치시면서 수분을 날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상태에서 수분이 건조되어 있잖아요. 내 폴리를 분사를 해주세요. 한 바퀴 이 상태에서 한번 또 달려주시면서
7, 8, 9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인기가 많이 올라오죠? 인기가 많이 올라온다는 거는 온도가 맞았다라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자, 그래서 완전히 펼치신 다음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네 개죠? 다섯, 여섯, 일곱, 아홉 개로, 여덟 개로 해서 와인딩, 좌측 와인딩 끝났습니다.
눌러주셔서 네. 하나, 둘, 셋, 넷, 다려주기.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려주기.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손만 날라가게 기다리시며 한다는 거는 굉장한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 풀어주시면 자, 좌측 파트에 하나, 둘, 우측 파트에 하나, 둘,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로 해서 전체 와인딩 끝났습니다.